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이 지금 시대가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이제 어린 친구들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훨씬 더이 세대에 민감한 친구들은 자기 PR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대고 자기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맞아요.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세대랑 되게 잘 맞아, 맞는 맞아.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이런 게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마케팅 하는 법이나 뭐 이런 마케팅적인 자기 PR하는 방법, 그리고 어른들이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겁먹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죄의식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되게 있었거든요. 뭔가 뭐 그런 선생님들이 좀 위에 계셨었어가지고. 근데 내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내 작업들을 보여주고 영상도 만들어서 계속 했으면 더 많은 지금 활동 영역들을 넓혀서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밑에 친구들은 그런 걸더 잘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분명히 이게 순기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일반 분들, 그러니까 무용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은데, 어떤 루트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만나야 하는지, 제가 막 지하철 가서 뭔가를 뭐 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창구로 이분들을 이렇게 무대에 관객으로 모실 수 있는지가 되게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목마름이 그냥 있었거든요. 진짜 한명한 명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자기 팬들이 생기고 팬덤이 생겨야 그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거지, 아무리 그냥 무용 포스터들을 홍보하고 뭐 인스타 광고를 해서 뭐 이런 공연이 있어 해도 그게 통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맞아, 맞아.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네. 지속 가능하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하는 작품이 좋은 거인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게 어쨌든 꼬리를 물어서 이 사람을 보러 와서 이 사람도 매력을 네, 느껴서 이게 맞아요. 확장이, 맞아, 그게 맞아. 좀 자연스러운 네. 거지. 맞아. 뭔가 누군가를 억지로 초대해서 하는 거는 그 순간에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가족하기. 않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맞아. 들어서. 덕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덕질이 필요한 것 덕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아. 그리고 그거 예전에 그 많은 작가들이나 음악가들도 다 자기들 작품 팔려고 후원가들 찾으려고 애썼는데, 우리는 뭔가 그런 거 하면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고 혼자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나 잘해 뭐 이렇게 배운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거가 없어져야 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용계 안에서도 뭐 현대 무용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특히나 더 모르고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작품을 쉽게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는 조금 그 방법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만 관객을 위해서 쉽게 작품을 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수경 씨가 말하는 그 어떤 그런 이제 이 단체 또는 이 개인의 안무가 또는 이 개인의 어떤 무용수 어쨌든 그런 한 아티스트가 조금 더 드러났을 때 사람 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그 관심들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맞아, 사람들까지도 그것들이 확대돼. 확산됐을 때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일반인들과 다가가는 어떤 그 갭이 점차 줄어들 것 같지. 그리고 그걸 드러낼 때 춤추는 사람은 춤으로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혼자 연습실에서 끝내면 아무도 못 봤지만 그걸 계속 찍어서 올리고 뭔가 노출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게 좋지 않나. 막. 예전에 댄싱 라인 하셨을 때. 댄싱 라인. 그쵸. 댄싱 라인 하셨을 때좀 그게 있었잖아요.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좀 있죠? 유료 관객이 진짜 아, 많았었어요. 댄싱 무대 맞아요. 나갔을 덕질이 때. 많았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지금 그때. 초대로 많이도 하고 사실 유료보다 또 이제 아는 지인들 관객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딱 끝나자마자 보냈을 때는 거의 정말 매매울도 퍼박 솔드아웃도 정말 빠르게 됐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런 저희 같은 회사들이 진작에 있었으면 그걸 끌고 매니지먼트에서 끌고 갔겠죠. 맞아.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시키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뭐 방송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쵸. 뭔가 그런 걸 서포트를 하는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무용계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델계도 이미 그런 회사가 있고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모델 시장도.
미술 시장도 거의 있고 음악 시장도 다 있고 무용만 아직 없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 음악 시장도 있죠. 그 당시에 되게 뜨거운 감정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호불호가 너무 갈렸던 거죠. 그 대중화에 있어서 이게 좋은 방향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쵸. 조금 출발점에 잘 섰던 것 같은데 좀 흐지부지 됐어서 지금 많이 흐지부지 됐죠. 좀 아쉬웠던 기회를 잘 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시도. 그래서 현대무를 알게 되고 그런 대중적인 현대무용을 알게 됐지만 보다 보니까 더 깊은 현대무용까지 소화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래서 스타벅스가 처음 한국 커피 들어올 때 아메리카노부터 안 들어오고 단 커피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고서 커피 맛을 알게 되니까 이걸 이제 아메리카노로 그래서 지금은 다 아메리카노 먹는 것처럼 뭔가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속을 해주는 회사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맞아요. 목이 마르네요. 커피가 갑자기 커피가 네. 아 몸으로는 그쵸 우선은 몸으로 살롱은 일단은 인스타 SNS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어떤 뭐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인 그냥 단편적인 어떤 홍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몸으로의 가장 큰 정체성은 사실은 원래 아티스트와 어떤 콜라보 그리고 아티스트의 취향을 같이 이 공간에 녹이는 그런 취지로 만든 공간이라서 근데 가장 사실 좀 인상적인 경우는 진짜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공연에 오셨던 분이 그 처음에 봤던 공연이 되게 좀 좋으셨나 봐요. 그분한테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공연이랑 모든 프로그램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매번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참 저희끼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아티스트한테는 이제 좀 되게 개인적인 취향들을 이 공간에 같이 살롱이랑 같이 좀 채우는 그런 기간을 갖자고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해서 저희도 차근차근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이라고 말하기는 모르겠는데 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이라는 분야를 조금 그러니까 대중성이라는 말은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편하게 슥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극장 원래는 극장도 만들고 싶었는데 되게 그냥 소규모의 극장도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공간 자체는 극장이라는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 전시되어 있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너무 요즘에는 짜여지고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미 너무 많잖아요. 뭐 취향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컨텐츠도 그렇고 되게 잘 짜여지고 커리큘럼도 되게 있는 거지 너무 많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거를 돈을 내고서도 많이 찾아서 듣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저희도 고민인 게 좀 더 러프, 좀 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꼭 돈을 내지 않고 이 공간에 오더라도 문화예술을 좀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그런 콘텐츠가 뭘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는 게 어쨌든 저희의 목표고 그게 어쨌든 마케팅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 먹고 갈래라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극장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영화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그냥 커피 마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그냥 영화라는 어떤 예술을 자연스럽게 참여한다는 거 그게 꼭 무용뿐만 예술이란 꼭 무용이라는 걸 국한시키지 않고 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오빠 진욱 씨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오빠님도 그렇고 꼭 무용이 아니다 그래도 다양한 장르로
펼치고 있잖아요. 점점 그 확장시키고 있으니까 좀 맞아. 넓혀갖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마케팅인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스타벅스가 그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문화를 판대요, 스타벅스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좀 멋있는데? 근데 약간 그걸 보면서 저희 살롱 내부적으로도 아, 이 말이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팔고 디저트를 팔고 와인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살롱의 문화를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하는 행위가 어떤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취향을 같이 이 공간에서 꾸미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취향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이 있구나 라는 뿐만 아니라 아, 나의 취향을 찾는 게 조금 더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점점 나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진짜 좋아하는 게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뜻 우리끼리 또 너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뭐야? 너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했을 때 한 며칠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이야기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고민을 계속 어떤 아티스트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롱에서 취향을 공유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도 나도 이 영화 좋아하는데 나도 진짜 이 음악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되게 좀 좋더라고요.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몸으로 살롱은 되게 그런 걸 좀 취지로 계속 취향 공유라는 키워드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너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막 일반인들이 이런 문화에서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라는 목적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살롱이란 개념 뜻이 다양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그거를 교류하고 서로 자극을 받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본인의 몰랐던 어떤 취향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거지. 맞아. 너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카페 와서 무용이라는 분야를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겠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용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배제시켰던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혁신을 일으켜야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공간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뤄지는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것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또 꼬리를 물어서 또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재즈바도 있고 뭔가 다양하게 음악을 즐기면서 그런 공간들은 많은데 무용은 없었는데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게 아티스트 한 명의 취향을 한 달이든 어떠한 기간 내에 공유한다는 게, 살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해야만 하는 게 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해서 무용을 하는 걸까, 좋아해서 무용을 하는 걸까, 해야만 해서 무용을 하는 걸까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 아티스트들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되고. 맞아요. 전 가끔 그 공연 보면 그럼 만약 내가 저런 무대에 서야 되면 난 어떤 공연을 해야 될까를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내 취미가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공감해요. 근데 그쵸?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을 공유한다. 그게 취향이 그렇게 크긴 큰 게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참여한 아티스트도 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맞아요. 나는 없는데 나는 뭐가, 근데 많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뭔가 꾸며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그 아티스트 분들이 본인이 그런 공간을 꾸미기 전에 항상 다 챙겨서 보시고 참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남의 거를 보면서 남의 취향과 남의 공연을 보면서 좀 많이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되거든요. 9월에 있는 그 아티스트의 취향이 뭔지 그쵸? 한번 네.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네. 짓는 게 어떨까요? 9월에 뭐 하신다고요? 전시합니다. 네, 9월에 어디서? 몸으로 살롱에서 전시합니다. 와우.
박수 치는 많이 부러우세요. 자막 하나 더 주세요. 근데 아까 수영 씨 말한 대로 되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전에 이제 했던 사람들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거기를 거치면서 이제 자기의 취향들을 봤을 때, 야, 이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되게 명확하다.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진짜 그러네. 나는 전혀 안 그런데. 그럼 나는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막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어떤 철학? 철학 아니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것들? 확실히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 가끔 이제 후배들이나 뭐 동료들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예술한 사람 아니야. 나는 노동자야. 난 춤추는 노동자지 예술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목이 메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맞아. 내가 극장 와서 춤추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이렇게 쭉 계속 보니까. 나도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가끔 하기 싫을 때도 너무 많아요. 이 일을 너무 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무대에 뛰고 나서 뭐 많은 안무가들은 제가 봤을 때 많은 안무가들은 아쉽대요. 공연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쉽다. 이 공연 전 하나도 안 아쉽거든요. 전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불태워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되게 그냥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일반 사람들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어쨌든 뭐 목표가 있어서 오긴 했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 이거 항상 진짜 제일 어색한 건데. 대표로 아니요 연장자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 이러면 형이에요. 가영이 할래? 아니요 한번 해. 지금 씨 한번 하세요. 다 똑같아 어차피. 지금 이 말 우리 다 별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똑같아. 흘러가는 대로 네.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네.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막 하려고 하는 것도 맞고 그냥 원래 내 모습대로 놔둬도 흘러가더라고요. 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어릴 때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죠.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야? 아니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좀 다들 힘내세요. 편집해주세요, 선생님. 이거.